안녕하세요. 자, 3디스고요. 이번 매치는 수지와 아이유의 아우 엄청난 매치고요. 사방 토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얼레강스한 매치인데 우리 예, 그 예. 판다님이 아이유를 선택해 주셨고 네. 오늘은 뽕디스죠. 뽕디스님 같은 경우는 수지 양을 선택했어요. 예. 자, 그럼 판다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걸 들려드리면 되죠? 아, 그 아이유 씨가 좋은 이유라든가 뭐 그런 거 한번 해주세요. 아이유는 되게 조금 뭐랄까 좀 작지 않습니까? 체격이라든지 예예 예, 근데 그런 체구에서 뭐랄까 목소리가 아주 노래도 잘 부르시고 목소리 뭔가 좀 파워풀한 노래도 뭔가 좀 잘 부르시고 해서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단가요? 전 이게 답니다. 예, 아니 저는 예, 아이 그 한번 그 여쭤본 거고 예, 아이 많이 말씀해 주셨죠. 예 예. 그렇다면 전 3디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펑디스님 같은 경우는 왜 예 봤습니다. 예, 왼팔님 지금 토론 중이라 가지고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 왼팔님 제가 나중에 톡이라도 보내서 말씀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일단은 수지 양이 좋은 이유를 얘기해 보는 걸 들어볼게요. 자, 뽕디스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뽕디스고요. 예, 우리가 수지를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건너고도 수지를 안 좋아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수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 아이고야. 남자의 아이고, 경우는 다 남성을 예예. 없애야 하며 예예. 남자가 남자를 만나게끔 해야 합니다. 수지를 보지 않는 수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예. 일단 그 그녀 우리의 수지 양의 눈빛을 보면은 네. 얼마나 초롱초롱합니까? 저는 사슴인 줄 알았어요. 예예. 예. 그리고 우리 수지 양은 꿀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아이유에게는 꿀벅지가 없어요. 국민 첫사랑이고요. 예예. 예. 대세는 배수지입니다. 아. 인생은 네네. 수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예, 잘 들어봤고요. 자, 아 예, 왼팔님 봤는데 잠깐 그러면 사진을 잠깐 봐봐도 될까요? 다시 돌아왔고요. 네. 자, 그렇다면 왜 그 수지가 아닌 아이유를 선택했으며 왜 수지는 아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저기 뭐 저 수지라는 분이 뭐 눈매가 초롱초롱하고 꿀벅지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예. 아이유는 뭐 눈빛이 초롱초롱하지 않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몇 분이죠? 지금 7분? 6분 남았는데요. 여기 예. 아이유 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아이유 지금 비하하신 겁니까, 지금? 지금 수지를 비하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겐 170에 가까운 수지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유 팬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자, 저는 여기서 멘트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어봤고요. 예, 그렇다면 그 뽕디스 씨는 왜 그 아이유가 아니라 수지를 선택을 했는지 잠깐만요. 아, 일단은 그렇다면 왜 뽕디스님은 아이유가 아닌 수지를 선택하고 수지를 왜 좋아해야 하는지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뽕기자입니다. 지금 저는 이 뒤에 판때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보이십니까 뒤에? 요것은 판때기가 아닙니다. 이 뒤에 이 뒤에 수지가 있습니다. 이 뒤에 수지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네네. 수지양이 이 판때기를 다 때려 부시면서 나오실 수가 있어요.
공포 분위기 되는 거예요. 예. 아이유 예. 씨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판때기 뒤에 여러분들이 수지 양을 부르는 순간 수지 양이 딱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 왜 제가 수지를 고르고 아이유 씨를 안 고르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이유 양은 예. 너무 작습니다. 어떤 게 작다는 거죠? 키가 작다는 건가요? 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 판사님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에이, 이대수님 변태입니다. 음탐, 음탐, 음탐. 음탐해요, 변태입니다. 판사님. 배수지의 뜻을 알음 이르시네요. 자. 경찰 아저씨. 예?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아이, 그러지 마시고. 자, 예. 일단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자면은, 이 네네. 수지양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수지양은 연기도 합니다. 예. 아이유 씨도 연기를 했지만, 망했습니다. 수지양은 모든 것이 완벽한 국민 첫사랑. 예. 연기도 대박. 네네. 노래도 대박. 네네. 아, 요건 아니군요. 예. 요건, 아니, 노래도 대박 날 거예요. 예. 예. 미스의 섹시스타잖아요. 섹시스타. 네. 네, 섹시하고. 네. 자, 그리고 수지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수지에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이유에겐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페이가 있습니다. 아, 예. 수지의 옆에는 페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꿀잎의 섹시스타. 응? 어떻게 감당 되시겠어요? 자, 자, 카톡. 왼팔님이 카톡 보고 나시라는데요? 아, 지금 왔네요, 지금. 예. 네네. 그 최종별론 한번 들어볼게요. 아, 최종별론 한번 들어볼게요. 판사님, 네네. 예. 최종별론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 이디스님은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전부 다뭐 섹시 뭐 그런 걸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여자를 뭐 섹시라든지 뭐 몸을 보고 선택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아이유 선택한 게 절대 뭐 섹시를 본게 아닙니다. 아이유는 작고 귀엽지만 노래도 잘 부릅니다. 3단구 누구나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3단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자가 아닌 노래로서 아이유를 선택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인지하시고 여러분 이리스님 변태입니다. 아, 예. 잘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뻥디스님의 최종별론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뻥디스입니다. 여자, 그렇다면 아이유는 섹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이유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섹시스타란 말입니다. 판다님이 몸매를 안 봤다는데 그것은 아이유를 모독하는 것이며 아이유 팬들을 분노에 사게 할수 있는 그런 멘트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판다님은 변태가 많습니다. 아이, 미안하고요. 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수지 양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폐 양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뭐 순수하게 노래를 듣고 좋아요. 아이, 나도 터치 터치 하잖아. 아, 터치 터치. 아이, 그거 노래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판다님은 그 아이유 씨를 위해서 노래 불러줄 수 있어요? 아, 이씨를 위해서요? 춤을 춰주실 수 있어요? 아이, 당연하죠. 예. 아이, 난중에 검증하러 갈 거예요. 스카이프 영상 통화할 거예요. 예. 자, 아이유 씨를 위해서 당연히 아이유 씨가 온다면 쳐주실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안 오셔도 추고 있습니다. 요것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수지 양이 지금 뒤에 있어요. 지금 그런 멘트 하시면 지금 수지 양이 막 판다님 가만 안 두시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이 어이 아이 내가 알아서 오빠가 알아서 할게.
아이 판다 좋은 애야. 아, 예, 판다님? 지금 난리가 났어요, 수지양이. 아, 예. 지금 주소가 어디냐고 자꾸 막 물어보고 있어요. 주소 알려주셔서 상관없습니다. 수지로 갈아타시나요? 예, 아니, 알려주셔서 상관없습니다. 예. 잘 들어봤고요. 어떻게 좀 괜찮으셨나요, 판다님? 예, 괜찮았습니다.